구독자님 감사합니다. 보험하입니다. 자, 누구나 보험은 저렴하면서 보장은 크게 가져가는 걸 좋아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매우 힘들죠. 그런데 저는 보험왕이잖아요. 제가 추천하는 플랜으로 하시면은 보험료는 인하되고 보장은 업이 돼서 가입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보험료 대비 어떻게 하면 가성비 좋은 보험으로 가입을 할 수 있는지 저와 함께 알아보도록 할게요. 보험왕! 우선 현재 치아보험 1위는 메르츠예요. 메르츠가 1위인 이유는 임플란트가 1년 이후에 100% 장점 하나 때문에 보험료가 좀 비싸다 할지라도 많은 분들이 가입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보존치료, 크라운은 10만원당 만원 이상을 훌쩍 넘으며 40만원 정도 가입을 하시면 보험료가 5만원 이상 된다는 장점이 있어요. 매우 비싸죠? 그래서 메르츠의 장점이 임플란트만 가입을 하시고 크라운과 보존치료는 원하신다면 라이나 생명 치아보험으로 가입을 하시는 게 좋다는 겁니다. 라이나 생명 같은 경우는 크라운이 50만원까지 보장이 되고요. 총 보험료는 메르츠 하나로 가입했을 때보다 보험료가 더 저렴하게 가입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메르츠가 크라운도 40인데요. 임플란트 100만원 그리고 크라운 40만원을 가입하시면 40세의 남성 기준으로 63,950원이 나옵니다. 그런데 임플란트 100만원만 하시고 라이나로 1년 이후에 게다가 50만원 크라운으로 설계를 하시면 메르츠가 23,200원, 라이나 생명은 23,790원이 나온다는 거죠. 두 보험사 총 합산 보험료가 49,900원이 나오는데요. 그렇게 되면 메르츠 단독으로 가입했을 때보다 16,915원이 절감이 되며 보장은 크라운이 10만원 더 한도가 높게 가입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보장과 보험료 면에서 매우 유리한데요. 단점이 있다면 메르츠 단독으로 가입할 때는 크라운이 무제한이 되지만 라이나는 연간 3개라는 단점이 있어요. 물론 라이나는 2년이 지나야 무제한이 되고요. 2년 전에는 연간 3개밖에 보장이 안 된다는 단점이 있다는 거죠. 물론 임플란트는 무제한이고요. 그럼 좀 더 디테일하게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 보시면은 메르츠 화재 40대 남성 기준으로 제가 설계를 해봤어요. 여기 보시면 이제 외모 추상 장애와 그리고 상해 사망의 의무고요. 그리고 그 밑에 치아 보존 치료비죠. 크라운 무제한 40만원까지 가입이 되는데요. 근데 옆에 보시면 보험료가 41,748원이에요. 매우 비싸죠. 그리고 그 밑에 이제 임플란트 무제한 100만원일 때 22,027원입니다. 총 그래서 납입 보험료가 63,905원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 다음 장에 보시면은 임플란트만 했을 때는 23,200원이에요. 그래서 임플란트만 메르츠로 가입을 하시고 그 나머지는 라이나 생명으로 크라운이죠. 50만원. 뭐 1년 미만 시에는 메르츠만 임플란트가 1년 전에는 50%고 1년 이후에 100%고 나머지 회사들이 2년이 지나야 100%예요. 근데 크라운은 전 모든 보험사가 1년 전에는 50%고 1년 이후에는 100%예요. 그래서 굳이 값비싸게 메르츠에서 크라운을 구성하시는 게 오히려 마이너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메르츠만 임플란트만 구성을 하시고요. 의무계약은 최소로 만원만 구성하시면 되거든요. 보존치료비가. 그래서 만원만 하시고요. 나머지는 라이나 생명으로 크라운을 설계를 하시면요. 보험료가 23,790원이 나오고 그래서 임플란트 메르츠 그 라이나는 이제 크라운으로 50만원 구성하시면 보험료가 총 46,950원이 나온다는 뜻이에요. 그러면은 메르츠 단독으로 가입했을 때보다는 이제 16,915원이 더 절감이 되고요. 그리고 보장은 10만원 더 업그레이드가 된다는 거예요. 메르츠만 가입했을 때는 임플란트는 100만원이고 크라운은 40만원이잖아요. 1년 이후에. 근데 메르츠랑 라이나랑 같이 가입을 하시면요. 임플란트는 100만원, 크라운은 50만원 보장이 된다는 거예요. 단점은 뭐냐면 연간 3개라는 거죠. 라이나는 연간 3개고요. 2년이 지나야 크라운이 무제한이라는 거예요. 그래도 1년 이후에 어느 정도 이제 치아제에서 이제 공사하시고 작업을 하실 거면 보험료는 16,000원이 더 절감이 되고 10만원 더 업그레이드가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더 좋죠. 근데 이게 모르신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매치 단독으로 크라운이나 임플란트만 해도 보험료 5만원, 6만원 다 비싸게 하시는데 절대 그렇게 하실 필요 없고요. 매치는 임플란트만 되시고 나머지는 크라운은 라이너로 하신 게 딱 좋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자, 여성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여성도 똑같아요. 여성으로 메르츠만 단독으로 가입했을 때는요, 크라운 40만원, 그리고 임플란트 100만원 했을 때는 65,632원이 나와요. 근데 여기 보시면은, 이 임플란트만 메르츠로 가입하시면 딱 2만원 나오고요. 최소 보험료. 그리고 라이나로 하시면 26,000원이 나옵니다. 크라운 50만원이요.
그래서 멜츠 임플란트 하시고 크라운을 라인업을 해서 합산을 하시면 보험료가 46,000원이 나옵니다. 그러면 단독으로 멜츠만 가입했을 때보다 19,632원이 더 절감이 되고 보장은 크라운 10만원 더 업그레이드가 된다는 거죠. 네, 자 그러면은 50세 기준으로 말씀드릴게요. 50세 기준으로 메리트로 남성인 같은 경우는 크라운 40만원하고 임플란트 100만원 하시면 보험료가 이게 맞아요? 리얼? 예, 106,950원이 나와요. 매우 비싸죠? 근데 임플란트 100만원만 메리트로 하시고 그러면은 45,590원이 나오고 라이나 크라운 50만원 하시면요 25,100원이 나옵니다. 그러면은 임플란트 100만원 메리트로 가입하시고 라이나를 크라운 50만원을 예, 라이나로 가입하시면 총 보험료가 73,690원이 나옵니다. 그러면은 메르츠 단독으로 no. 가입했을 때보다는 보험료가 33,260원이 더 내려간다는 거죠. 보장은 더 업그레이드가 됐고요. 그래서 나이가 들면 들수록 메르츠 단독으로 가입하시면 오히려 더 손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임플란트의 장점인 메르츠만 따로 실속있게 가입하시고 그리고 크라운을 라이나로 가입하시면 2만원, 3만원 더 절감이 되고 보장은 더 업그레이드가 된다. 자, 그럼 50대 여성분 같은 경우 마지막으로 제가 예시해서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자, 50대 남성, 아 죄송합니다. 예. 자, 50대 여성 같은 경우는요, 이 메르츠만 단독으로 가입했을 때는 임플란트 100만원, 크라운 40만원, 보존치료 40만원 가입했을 때는 99,510원이 나와요. 그런데 임플란트 100만원, 메르츠로 가입하시면 43,910원이 나오고요. 라이나 같은 경우는 28,300원. 아, 28,800원이 나온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두 개 다 총 합치면 보험료가 72,710원이 나옵니다. 그러면 메리츠 단독으로 가입했을 때보다는 26,800원이 더 저렴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뭐 1년 이후에 임플란트 하시면 메리츠에서 보장을 받으시고요. 그리고 크라운을 하신다. 그러면 1년 이후에 라이나에서 50만원. 메리츠는 40만원이잖아요. 10만원 더 업그레이드해서 50만원 보장을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보험료는 더 저렴하고요. 그럼 나머지 이 금액 2만원이나 3만원은 더 세이브가 되는 거고요. 좀 더 치아보험을 더 가입을 하고 싶다면 타사에 보존치료나 임플란트를 50만원, 100만원 더 이런 남은 금액으로 더 추가적으로 가입하시면 더 좋다는 겁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오늘은 업계 1위 메리츠만 가입했을 때보다 메리츠와 그리고 라이나 생명으로 중복해서 같이 그 장점이 실속 있는 부분만 따로 임플란트 그리고 크라운을 가입했을 때보다는 보장은 더 좋고 보험료는 2-3만원 더 저렴하는 플랜으로 제가 한번 설계해봤어요. 이 외에 또 많은 정보가 있으니까 그건 제가 차차 업로드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용이 좋으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